이렇게 하니까 천만다행이네요. 거기서 하면 너무 떨려서 뭐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은데, 집에서 이렇게 딱 앉아서 뭐 텔레비전 보면서 내 혼자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편안해서, 뭐 아름다운 말씀이나 은혜로 말씀은 잘 못하겠지만, 그냥 오늘은 원래 좋은 제목은 아버지를 보여 주옵소서인데, 진짜 제목은 부끄러움을 기념하라입니다. 부끄러움을 기념하라. 우리 순진이가 한달 전에 그 부끄러움을 기념하는 길을 예비를 해서 한번 했죠. 근데 오늘 이제 저는 두 번째로 순진이와 똑같이 저의 부끄러움을 여러분 앞에서 기념해서 못을 박 싶은 마음에서 제 부끄러움 오늘 고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아름답거나 영광스러운 내용은 아마 하나도 없지 싶습니다. 제 인생이 부끄러움 그 자체니까 뭐 자랑거리라고는 한 개도 없네요. 사실은 희열이가 참 말을 잘해줬네. 지금 목사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목사님을 세우신 우리 이엘레 목사님께 너무 죄송하고, 교회 앞에 참, 지금 그냥 가늠한 현장에서 딱 붙잡혀 와 있는 지금 그 자리니까 지금 참, 근데 오늘 저는 수많은 간증을 하고 싶었지만, 오늘 이상하게 그 학교에서 수많은 간증을 하지 말고 내 부끄러움만 이야기를 하자 해서 그것만 정리를 했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오늘 제가 얼마나 그 부끄러운 일을 만행을 자행한 사람인지 고발하는 시간? 지금 우리 연준이도 있고, 우리 유경이도 있고, 다내 편인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부끄러운 일만 계속 했네요. 사실 이번에 이렇게 발단이 된 게, 7월 첫 주에 이제 우리 중심부 사수는 다 알아요. 우리 중심부 사수는 내가 지난 여름에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들었거든요. 우리 중심부 사수는 다 알고 있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다 아는데, 그때 저는 그 연합순회 어떤 한 자매에게 한 1시간 정도 너무 상처다는 말을 많이 해서, 그 자매는 단지 나한테 도움을 좀 요청하기 위해서 전화했을 뿐인데, 나는 이상하게 내 안에서 너무 이상한 말들이 나가서 그 자매가 죽게 됐어요. 그래서 나한테 이제 그 힘든 걸 이야기를 했는데, 나도 무섭게 이야기했겠지만 이제 그 자매도 나한테 굉장히 무섭게 언니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다는 걸 했는데, 그때 내가 그냥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어요. 그냥 견딜 수가 없을 만큼,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리고 싶을 만큼 그 고통 이루 그 나는 그 순회 연합 23순회 간 것이 그 자매들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갔고, 그 자매들의 아이들이 중고등부에 왔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좀더 가까이서 만나고 싶은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순회 일부러 들어가서 막 병훈이가 다른 순회 넣어놨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나는 그 자매를 완전히 이제 죽이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모든 톡방에 다 나가고 그 부끄러움을 견딜 수가 없고, 근데 이상하게 우리 손에 그 성수기가 있어요. 김성수기가. 그렇게 깊은 어둠에 있을 때 우리 성수기가 그 남덕이를 살리는 말을 화요 창세기 모임을 우리 딱세 명이서 하는데, 거기서 성수기가 밤 12시 반까지 남덕이한테 조곤조곤하게 그 남덕이를 살리는 말을 들으면서, 나는 남을 사람을 다 죽이는 사람인데 성수기는 저렇게 형제를 살리는구나. 거기서 성수기의 그 놀라운 인격을 보고 너무 소망이 됐어요. 근데 참
그러면서 이상하게 이 부끄럼 때문에 3주 동안 교회를 못 가게 되고 모든 톡방을 다 나가고 정말 그때 이제 가늠한 현장에서 내가 잡혔구나로 알게 됐어요. 그때 가늠한 현장에 여자가 뭐 처음 가늠하다 잡혔겠어요. 수백 번 수천 번 하다가 이제 꼬리가 길어서 잡힌 여자로. 그래서 내가 이상한 교회 안에서 너무나 부끄럽게 그 행해 온 모든 것들이 그때 마지막으로 들통이 나는 그렇게 이제 매가지를 잡혀서 그 가늠한 현장에 실오라기 하나 못 걸치고 잡혀온 그거로 인해서 너무나 괴로웠어요. 3주 동안 교회를 가지 못하고 너무나 괴롭고 이때까지 나는 피해자 입장에서 힘들어서 교회를 못 갔는데 처음으로 내가 가해자가 돼서 교회를 못 가게 됐는데 그 고통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마침 그때 7월 22일 날 김치현 목사님이 다윗의 범죄와 하나님의 은혜라고 시편 38편을 시작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김치현 목사님 말씀이 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김치현 목사님하고 시편 37편까지 한글 한 개도 몰라요. 사실 줌에도 거의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중심부 여러분들이 알콩달콩 행복할 때 저는 저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다가 시편 38편 다윗의 범죄에서 이제 드디어 내 이야기가 딱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 범죄자 하수선으로. 그래서 그때 목사님 말씀이 처음으로 들려. 3주 동안 깊이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범죄자 다윗과는 딱 만나지더라고. 성리한 다윗하고는 이제 더 이상 안 만나지고 범죄자 다윗으로 발견됐는데 살인자 다윗으로 발견됐는데 너무 그때 그냥 내 자신을 말해주는 김치현 목사님이 너무 신기해서 너무 신기해서 난데 내 이야기인데 하면서 그때부터 목사님 말씀이 처음으로 들렸어요. 아까 키어리가 말한 것처럼 처음으로 들려서 이제 내 자리가 되니까 아내그 부끄러운 자리가 너무 다윗도 그랬구나. 그 자리에서 너무 내가 그냥 살게 되도록 살게 돼. 그러면서 그 부끄러운 자리를 시인을 하니까 내가 그 사람이라는 걸 시인을 하니까 너무 자유하고 막 그때부터 이제 그 임용 그 김치현 목사님한테 내가 푹 빠졌어요. 완전히 빠지면서 내가 세상에 푹 빠져 있을 때 제일 빠져 있었던 게 임용인데 임용보다 김치현 목사님이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어. 이제 밤낮으로 임영웅만 보다가 이제 그때부터 김치현 목사님 말씀을 듣게 되고 김치현 목사님이 생각이 나고 그 내가 불렀던 모든 노래가 김치현 목사님한테 하는 고백으로 이제 됐어요. 죄송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김치현 목사님 너무 다 누리고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저는 너무너무 늦게 시편 38편을 할 때까지 참여를 못했습니다. 진짜. 근데 너무 그게 김치현 목사님을 싫어한 게 아니에요. 너무 만나주고 싶은데 이상하게 안 만나지더라고. 안 만나지더라고. 근데 범죄자 다윗 안에서 만나지는 거라. 너무 신기하더라고. 참 거기서부터 만나져서 안내 목사님이 7월 25일 일요일 날그 다윗의 부끄러움을 기억하는 시를 일요일 날 말씀을 하는데 또 하는 거라. 와 너무 좋더라고. 그때 또 완전히 내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나가서 간증하고 싶었어요, 진짜로, 그때. 그러면서 목사님과 내가 한패라는 걸, 한패, 같은 패거리라는 걸 이제 발견해서 내가 목사님 보고, 목사님과 저는 한패예요, 하면서. 그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 드디어 목사님하고 내가 만나지니까, 훌륭한 자리에서 만나지는 게 아니고, 그 부끄러운 자리에서 다윗, 김치현 목사님, 그다음에 이엘리 목사님, 나 전부 다, 그 부끄러운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지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그래서 그때 계속 노래를 불렀어요, 그냥. 만나진 게 너무 행복해서 그냥, 사랑이 이런 건가요? 노래를 맨날 부르고 그냥 막 미친 듯이. 그때 이제 알아지는 게, 우리는 모두 다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예수가 제일 부끄러운 자리더라고. 다윗이 그 많은 승리가 있는데 그걸 기념하지 않고 그 범죄를 기념하라. 예수의 그 모든 행적을 놔두고 우리 목사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를 최종적 복음이라. 이제 들리는 거라, 그때. 난 그전에 내 자랑과 내 의와 내 울음이 너무 많았거든. 안 만나지는 거라. 근데 그 부끄러운 자리에서 만나지니까, 와,
인생의 행복이라는 게내 자랑이 수백억 개 있는 게 자랑이 그 행복한 게 아니고 만나지는 게 행복이더라고. 그때 목사님을 만나지고 김천 목사님과 내가 한패라는 거. 와, 이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예수는 아무도 한패가 안 되고 싶은 거라 다 도망가는 자리라는 게 너무너무 이제 저는 십리 백리 도망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부끄러운 자리가 내가 완전 폭로가 되니까 내 자랑이 1도 없어지는 자리가 되니까 그 자리에서 만난 그때 진짜 그 자매를 통해서 완전 진짜 핵 다이너마이트를 내가 맞은 거죠. 이제 완전히 막빵 터진 거지. 그래서 너무 참그 부끄러운 자리에서 다 만나지고 그랬는데 또 목요일 날또 순진이가 또그 부끄러운 걸 기념하는 간증을 또 하더라고. 무슨 이 범죄가 지금 1탄, 2탄, 3탄, 4탄까지 막 가는 거라고. 근데 와, 김시원 목사님 왜 이러시지? 아주 부끄러움을 그냥 아주 기념비를 그냥 온 사방에 말뚝을 박는구나.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그게 내 간증이니까 김천 목사님이 계속 그 범죄자 다윗을 계속 기념해 주니까 난 너무 좋은 거라. 승리한 다윗은 언제든지 내 의가 생기더라고. 근데 부끄러움 안에서는 완전히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라. 그래서 나는 지금 아마 앞으로도 저는 계속 뭐 혹시 간증할 기회가 생기거나 마이크를 잡게 되거나 순모임을 하면 나는 그냥 이 부끄러운 걸 영원히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근데 부끄러운 거 이야기하는데 한편으로 너무 부끄럽지만 한편으로 너무 자유자가 되는 거라. 그래서 그때 일요일 날그 김천 목사님 말씀할 땐 간증 못 하고 있다가 그다음 일요일 날 이제 이현래 목사님이 와, 그 서브를 여는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 아이디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예수라는 걸딱 알게 되고 막 미친 듯이 나가가지고 목사님 저 아이디 알아요? 하면서 간증했다 아닙니까? 근데 와, 이 부끄러운 자리가 아이디라는 걸 김천 목사님 어떻게 아셨을까? 아니, 저만 몰랐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저는 진짜 몰랐어요. 하나님께 갈때 오른쪽에 내 의, 왼손에 내 자랑, 내 업적과 내 공로를 들고 가야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근데 그것 들고 가니까 아무도 없어. 근데 이 부끄러움을 딱 들고 나가니까 다 있는 거라. 와, 그 행복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는 말.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그렇게 해서 그 부끄러운 자리에서 이렇게 가는데 말씀이 계속 다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 만나지는 거라. 이게 찐 행복이더라고. 사람을 만나는 거. 만나지는 자리. 참, 너무 신기해서 하여튼 서브가 열렸어요. 그냥 하늘의 그 하나님의 서브가. 근데 이제 그거로 그러면 해서 막참 좋잖아요. 근데 두 번째 더큰 부끄러움이 또 있어요. 저는 중고등부 교사를 한 10여 년 이상 했는데 김천 목사님 다 아시지만 맨날 목사님한테 욕했어요. 중고등부 교사나 영경이 오빠 욕. 다른 사람한테 가면 김천 목사님 욕하고 김천 목사님한테 가면은 다른 사람 욕하고. 하긴 김천 목사님 앞에서도 또 목사님 싫다고 뭐 많이 표현을 하고 막 욕도 진짜 많이 하고 했는데. 근데 어쨌든 진짜 영경이 오빠랑 중고등부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나는 근데 거기서 떠나질 못하고 거기에서 너무나 많은 과정을 겪고 별의별 슬픈 일과 부끄러운 일과 막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겪었는데도 그 교사에서 이상하게 계속 있었어요. 우리 연준이도 있고 진광이도 있고 이상하게 떠나질 못하게 있어서 있었는데 우리 연준이가 듣고 있지만 그 영경이 오빠를 만날 수가 없더라고. 근데 이상하게 만나지는 행복을 알고 나니까 더 만나주고 싶어하고 영경이 오빠하고 그 중고등부 교사들한테 있는 욕을 다 해갖고 욕을 하고 진짜 참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분노 폭발을 다 표현을 했어요. 막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할수 있는 모든 폭언을 다 사용해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그래도 해결이 안 되고 참그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그왕 자리를 뺏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저 똑같이 나는 지금 우리 중심부 이 목요일 말씀 그대로인 걸 10편 38편부터 그전에는 모르겠어. 내가 제대로 안 들었으니까 그 안에도 당연히 내가 포함되겠지요. 근데 어쨌든 난 38편부터 내 인생이 하여튼 접점이 딱 생겼기 때문에 10편 38편은 다수선 10편입니다. 부끄러움을 기념하라. 근데 이 압살롬의 반란이 또내 이야기인 거라.
이런 반란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김재 목사님하고도 의논하고 장룡이 오빠한테도 오 사방에 연준아 미안해 부끄럽고 그랬어요 내가. 근데 너무 그렇게 하는 내가 너무 괴로웠어 진짜. 그게 좋아서 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때 진호 오빠하고 스카이프를 하다가 오빠 내가 도저히 안 된다니까 오빠가 요 말을 해줬어요. 목사님, 경련이 오빠가 교회에 돈이 많이 필요해서 은행, 돈이 없으니까 은행을 들자고 했나 봐요. 울산 옛날 살 때. 제가 울산 교회 출신 아닙니까? 그랬더니 진 오빠 그게 말이 안 돼서 목사님한테 경련이 형이 지금 교회 돈이 필요해서 은행을 들려고 하는데요. 라고 이제 고자질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 할게요? 경련이가 은행을 들면 너는 진원이는 망을 봐야지. 그 말을 해주셨다는 거다. 와,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내 울음으로 영경과 나는 노선이 달라. 내가 10년 동안 중고등부 교사에서 그 소리만 지껄이고 있었거든. 아, 근데 목사님은 권위 앞에 복종하기를 원하고 권위에게 순종하기를 원하고 연합되기를 원한다는 걸딱그 순간 알아진대. 그 한마디에 내가 그냥 바로 꼬꾸라졌어요. 바로 영경이 오빠한테 오빠 내가 잘못했어. 와, 그래서 그 10년간의 그 역이 끝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압살롬의 반란이 끝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압살롬이 뭡니까? 누굽니까? 잘생겼다면서요. 뭐, 수려하고 어쩌고 어쩌고. 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위하는 옳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반역인지. 그래서 제가 영경이 오빠랑 모든 교사 언니 오빠들한테 무릎을 꿇었는데 너무 신기한 거는 내가 그 생난리를 쳤으면 아니 퇴출해야 되잖아요 진짜로 제거해야 되잖아요 이 인간 말종을 그왜 둡니까? 근데 영경이 오빠가 내가 잘못했다고 딱 카톡 보냈더니 나는 전에도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러는 거라. 세상에 이런 아 참네. 그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값비싼 용서를 한 것처럼 뭐 진짜 저 같은 사람은 벌써 우주 밖으로 내쫓겨도 천번만 번 내쫓겨도 되는데 오빠가 그러시더라고. 그리고 그때 내한테서 온갖 그런 말을 들었던 그 중고등부 교사들이 다 나를 웰컴해 주는 거라. 아, 참 인수하실 수가 없죠. 저는 그랬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하여튼, 내 안에 그 선악과가 너무 깊이 깊이 그 생명이 돼 있어서, 참 빠져나오기가, 하나님이 수고가 좀 다른 사람보다 몇천 배 많이 드네요. 근데 그걸로 이제 끝이 났으면 또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서울 집회가 바로 이어졌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서울 그 한승희 오빠 서울교회가 나한테는 진짜 다이너마이트더라고. 진짜 융단 폭격. 아 내가 완전히 전면적으로 짝퉁이라는 게다 드러나니까 와. 제가 광복절 그 집회 때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짜라는 게 드러나는데 자유와 해방. 내가 멸망해야 주님이 해방이 되는 거라. 나는 영원히 멸망해야 되고 주님은 영원히 해방되셔야 되는 거라. 참. 와. 그래서 저는 서울 광복절 집회 때 누구보다도 완전히 열광을 했어요. 내 모든 것이 드러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마치 뭐와 같냐 하면 큰 고름이 우리 옆집 오빠가 내가 시골 살때 있었는데 너무 커서 터뜨릴 수가 없었어요 진짜로 너무 위험했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그 오빠가 우리 집은 이제 되게 부자였거든요 시골 살때 아버지가 조선소 공장 사장님이니까 옛날에는 보리쌀을 미리 삶아서 이렇게 바구니에 이렇게 걸어놔요. 그러면 이제 그걸 밑에 깔고 쌀 얹어서 밥하잖아요. 근데 그 오빠가 너무 배가 고파서 우리 집 보리쌀을 훔쳐 먹었는더라. 근데 우리는 괜찮아. 우리 엄마는 괜찮다고 한 거. 아유, 그 오빠가 뭐 철수라 칩시다.
그런데 그 철수의 어머니인 그분이 너무 자기가 가난한 것이 열받아서 큰 강목으로 그 오빠를 때려서 죽으려고 때렸어. 그래서 그 오빠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 고름이 터졌는 거라. 손도 못 대서 일이 주먹만한 고름이었는데, 얼떨결에 하여튼 두드려 맞다 보니까 터져가지고, 그 오빠가 오히려 살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고름이 터져가지고. 내가 지금 딱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 고름이, 그 아담의 고름이, 이번 그이 부끄러운 일이 빵빵빵 터지면서 빵다 터진 거죠. 근데 사실은 저는 고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개 터져갖고 될 놈도 아니지만, 야, 그때 전반적으로, 전면적으로 저는 융단 폭격을 맞아서, 그 미국의 그 쌍둥이 빌딩이 폭탄 맞아서 지금 뭐가 돼 있어요? 제로 그라운드라고 기념하기 위해서 아무 빌딩도 짓지 않고 그대로 그냥 기념관으로 있잖아요. 그냥 제로 그라운드 다 없어졌다 이거야. 제가 제로 그라운드가 된 거라. 근데 제로 그라운드가 너무 좋은 자리예요. 1층부터 고달픈 거라. 100층을 올라가고 500층을. 근데 제로 그라운드에 있어야 모두가 거기 만나지더라. 아, 난그 자리가 이제 영원히 제로 그라운드가 제 자리인 거야. 쌍둥이 빌딩을 나는 짓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이더라고. 난 바벨탑을 못 쌓아서 내가 그냥 환장을 한 사람인데, 이번에 그냥 막, 그 폭탄을 맞아서 제로 그라운드가 된 거죠. 근데 너무 좋은 거라. 아, 그 자리가 너무 좋은 거라. 그 자리 다 만나지니까 너무 좋은 거라. 저는 이번에 서울 집회에서 너무나 놀라운 영광을 받고, 너무 놀라운 아름다운 나라를, 그 굴복으로, 무릎꿇음으로 인해서 그 만들어진 한 사회, 아, 죽은 자들의 한 사회, 그 요셉의 그 해골을 앞세우고 그 출애굽해서 한 나라를 세운 나라를 서울교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봤죠. 늘 봐왔지만 이번에도 이제 더, 분명하게 보고 너무나 소망이 되고. 아, 근데 너무 신기하다. 이거 준비할 때 내가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한자 한자 쓸 때마다 눈물이 그냥 바가지처럼 흐르고. 그랬는데 지금은 왜 말하니까 막 눈물이 안 나오네. 신기하다. 너무 많이 울어서 그런가. 계속 울었는데. 근데 이제 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끄러움. 참. 이만하면 부끄럼도 많이 당했고, 폭탄도 많이 맞아서 제로 그라운드까지 됐으면 참 괜찮잖아요. 이제 이 정도 되면 사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 그 하루는 저 우리 주은이가 학교에서 이제 너무 열받은 일이 있어가지고 내한테 그걸 막 벌써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걸 계속 그냥 대충 무시하고 있다가 너무나 이제 힘든 일을 당해서 막. 근데 나는 이제 옳은 소리를 했죠. 네가 그거 참아야지. 왜 그런, 네가 지금 고3인데 그런 일로 스트레스를 받냐? 하면 옳은 말 했더니 이제 우리 주은이가 분노 대폭발. 완전히 이제 뺑 돌아버렸어요. 그냥. 그날이 목요일인데 왜 주은이한테 이렇게 됐냐면 그게 지난주 목요일이에요. 목사님이 그날 그 압살롬의 죽음을 말씀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귀에 안 들렸어요. 나는 압살롬의 죽음이 그 죽음 자체는 너무 좋고 내가 그날은 내가 딱 요압이었는 거야. 요압. 나는 저런 놈은 죽어야 돼. 내 안에 여전히 그 살인하는 그 살기가 등등해서 압살롬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그게 요압이 난데 목사님은 이상하게 갑자기 김천 목사님이 아버지 마음을 딱 이야기하는데 딱 귀에 안 들리는 거라. 사실 그날은 영희 언니하고 창룡이 오빠가 네 이제 방학도 마치고 다음 주에 개학이니까 붕어탕 사준다고 내한테 그날 붕어탕을 사준 아버지 마음을 보여준 날인데도 아버지 마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그동안에 나는 계속 그냥 내그 부끄러운 게 드러난 게 너무 좋아서 맨날 사랑이 이런 건가 노래만 부르고 즐거워하다가 붕어탕도 얻어먹고 목사님 말씀도 들었는데 목사님 갑자기 아버지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한 개도 안 들리는 거라. 갑자기 웬 아버지 마음? 압살롬 반드시 죽여야 되는 놈인데, 무슨 그 자리에서 압살롬에 대해서 뭐 하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 왜 생겨? 와, 저는 요압 자리에 있으니까 목사님 말씀이 딱안 들렸어요, 진짜, 그날, 목요일 날.
그래서 순에서 간정도 이상한 간정을 했어요. 그냥 압살롬 죽어야 된다 하면서 아주 잔인한 간정을 또 했어.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 옆에 오면 칼 맞아요, 진짜. 근데 근데 그날 밤에 중심부 모임을 마치고 주은이를 데리고 오는데, 거기서 주은이가 이제 완전히 분노를 한 거야. 자기 마음을 안 알아주고 옳은 말만 하는 엄마가 너무 이제 싫어가지고 엄마 때문에 열받아 죽는다고 애가 완전 미쳐버리는 거라, 그냥. 아, 근데 그때 저를 살리는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미국의 그 진경이 언니가 아론을 살린 그 간증을 내가 스카이프에서 들었거든요. 그 아론이 막 열받아 있을 때 진경이 언니가 같이 열받으면서 엄마가 대신 그 친구를 혼내주러 갈까 하면서 했더니, 막 그랬더니 아론이, 아, 스탑, 괜찮다고, I'm okay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주은이한테 막 분노의 샤워를 하고 나오는 주은이한테, 아, 주은아, 그 친구, 네 열받게 한그 친구 이름 뭐야? 전화번호 돼. 내 지금 당장 가서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우리 주은이가 걔를 이제 죽이겠다 하니까, 네가 죽이면 네 감옥에 가는데 엄마가 대신 죽이고 내가 감옥에 갈게. 정말 그냥 막, 와, 그냥 완전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주은이가 웃으면서, 엄마 됐어, 엄마가 그렇게 하면 뭐가 돼? 하면서, 아니야, 난너 담임쌤도 가만 안둘 거야. 어? 너 담임쌤도 가서, 내가 내일 아침에 학교 가서 너 담임쌤 매가지 잡아가지고 반 죽여버리고, 네 괴롭힌 그 애는 내가 내일 가서 반드시 칼로 찔러 죽인다면서, 내가 막 온갖 진짜 막 분노의 말을. 그랬더니 주은이가 나를 떠다 말리면서, 엄마 제발 진정해라 하면서, 엄마가 최순실이가 와이라노 하면서, 괜찮다, 나 괜찮다, 엄마까지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난 그냥 엄마가 내 마음 알아주길 바랬는데 엄마가 자꾸 하지 말라고, 나보고 틀렸다고 말하니까 너무 열받은 거다 하면,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엄마가 알아주면 됐다 하면. 아, 그래갖고 그날 밤 1시까지 주은이하고 교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은이가 뭔 얘기를 하냐면, 엄마 나 사실은 하면서, 내가 지 편을 평생에 처음 들어줬대요. 평생에 처음. 엄마는 항상 옳은 말만 하고 가르치기만 했대. 그래서 엄마가 평생 자기 편을 들어줬대요. 평생에 처음으로. 그러면서 이제 지 편이 돼 주니까 지가 이제 마음이 편했는지 진짜 지가 이제 지 말을 하는데, 지가 이제 아빠가 없어서 얼마나 불행한지를 얘기하는데, 나 진짜 몰랐어요. 나는 내 남편이 나를 버리고 간 그게 나한테만 고통이지 우리 주은이한테는 고통인 줄 몰랐어. 와, 근데 주은이가 그 외롭고 괴롭고 이런 개 같은 집에 내가 왜 태어났냐 이거야. 나는 왜 좋은 부모를 만나고 이런 부모를 만났냐고. 자기 그 불행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는데 막 너무 내가 놀랐어요. 나는 우리 주은이가 이렇게 불행한지 진짜 몰랐어요, 진짜. 그때 이제 주은이를 보면서, 아, 주은이가 진짜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참 아버지를 만, 그래서 내가 주은아 미안하다. 그래서 내가 이상하게 주은이한테 이제 해줄 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진짜 아빠가 아니라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고, 상도 삼촌이 아버지가 없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상도 네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구나, 내가 너 아버지가 돼주겠다, 영희 이모도 아버지가 없어서 목사님을 만나서 아버지 사랑을 받아서 저렇게 살고, 나 역시도 26년 전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도 모르게 아버지란 말이 나왔고, 아버지 하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가 내가 첫 번째로 입에서 나온 말이다, 쭉그 아버지를 그리워한 우리 그 인생들을 쭉 이야기를 했는데, 아, 주은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라. 그러면서, 주은아, 네 운명이나 엄마 운명이나 예수님 운명이나 똑같다. 그래서 그 이야기했는데 주은이가 너무나 안심을 하고, 그럼 나도 그런 참 아버지가 보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제목을 이걸 했고, 사실은 제가 이제 9월 둘째 주 수요일 날또 수요 그 집회에서 또 저보고 간증하려 했는데, 그때 제가 해야 될 요한복음 제목이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예요. 그래서 아, 모든 인생은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구나. 아버지를 만나야 인생이 끝이 나는, 해결이 되는구나. 아, 인생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고 아버지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창조자 안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답이 없는 거죠. 전혀 답이 없는. 너무 주은이를 통해서 참 아버지, 또내 인생을 보니까 참 남편을
만나야만 해결이 되는 그 인생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참, 그날 너무나 주냐고 교제를 잘했고, 이상하게 주니까지 이렇게 이제 부끄러움을 다 당하고 나니까 제가 이제 진짜 막다 무너졌나 봐요. 이제 제로 그라운드에서 더 제로 그라운드가 돼서 완전 초토화가 되니까 그때서 이제 하나님 은혜가 살살 보였어요. 진짜로 은혜가 보이고 잊었던 하나님 은혜가 보이고 잊고 있었던 그 애굽땅 종되었던 곳에서 나를 그 끄집어내준 하나님이 이제 생각이 나고 아버지가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 내가 57살인데 막 그런 은혜들이 이제 막 하나에서부터 착착 생각이 나는데 지난 일요일에 이제 김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상하게 나는 우리 오빠 3살 많은 오빠가 어렸을 때그내 화장실에 불 들고 가서 노래 불러준 거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살아오면서. 왜냐면 오빠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고 이제 커서는 그랬는데 이상하게 김천 목사님이 말씀을 하는데 김천 목사님이 완전히 나를 아는 사람으로 내 모든 걸다 아는 사람으로 나보다 나는 김천 목사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내 인생을 맡기지를 못하는 저 사람은 날 모를 거야. 저 사람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 저 사람 너무 연약해. 그냥 소년 가장일 뿐이야. 그랬는데 일요일 날 김천 목사님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으로 소년 가장인데 아버지 맞잡이인 아버지로 작은 아버지죠 작은 아버지 그 캄캄한 밤에 화장실 갈때그 소나무 옹기에 풀 붙인 그 작은 불빛 하나 그리고 나 무섭지 말라고 밖에서 노래 불러준 그 오빠가 생각이 진짜 난생 처음 생각났어. 근데 그거는 너무 충분한 거라 완전한 거라 큰 불빛 아니라도 그 캄캄한 밤에는 그것만으로서 너무 완전하고 충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 그래서 김천 목사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내 인생이 의지가 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나줬어요 그때. 그래서 저는 뭐 목사님, 근데 기어리가 나를 저렇게 소개할 줄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 너무 기어리가 나를 잘 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부르는 노래는 처음부터 김치현 목사님은, 사랑의 노래는 김치현 목사님한테. 그리고 참, 너무 신기한 거는, 김치현 목사님 만나진 자리에서, 거기가 에덴이 딱 되는 거예요. 그게 쫙 내려와지면서 계속 만나지니까 아까도 말을 했지만 이 행복이 보통 행복이 아니라 심지어 누구까지 다 만나지냐면 내가 가해자가 딱 되니까 전에는 그 피해자 입장에서 억울하다 했는데 가해자 입장이 되니까 이제 부끄럽잖아요. 범죄자니까. 모든 범죄자들의 그 고통을 그때 목사님이 시편 38편에 그 다윗의 그 온몸이 녹고 그 표현들 있잖아. 시편 38 진짜 내 고백이 진짜 내 고백 그냥 김천 목사님 진짜 그거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중에 그 부끄러움을 봤는지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하고 가해자의 고통은 비교가 안 돼. 정말 그 다윗의 고백이 절절하게 제 고백입니다. 온몸이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그 고통 어쩜 다윗이 그렇게 잘 표현했는지 근데 그랬던 저란 말이죠. 근데 아직도 저는 범죄할 수 있는 그 살인의 생명이 늘 남아있고, 고름은 온 사방에 수백 개가 아직도, 터지기를 기다리면서 남아있는 사람이고, 부끄러움은 계속 폭로될 거지만, 저는 이제 걱정이 안 되는 게, 여러분이 이제 제 정인이에요. 여러분들이, 김정 목사님과 여러분이 내 매가지를 딱 잡았어. 요놈 봐라? 가면서 잡았어. 잡혔어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김천 목사한테 잡혔어.
너무나 많은 가늠한 현장 가늠을 하다가 꼬리가 길어서 드디어 잡혔어요, 이제. 붙들려 나왔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하고 범죄자로 죄인으로 드러났는데 아 너무 좋아요, 이제.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니까 너무 좋아요. 목사님이 그 살인한 사람이 사형 집행날 알고 나면 오히려 살이 찐다 했잖아. 제 마음이 그래요, 지금. 이제 여러분이 내 진짜 정체를 다 알아버렸잖아요. 이제 아, 저놈 봐라 하고 다 알아버렸잖아. 나 이제 안 숨겨도 되니까. 숨기는 게 그렇게 피곤한 일이에요. 나 이제 완전히 내 민낯이 다 드러났고, 내 꼬라지, 내 정체, 모든 게 드러나니까. 아, 너무 편해요, 진짜. 나 이제 여러분 앞에서 실오라기 걸치는 그 무거운 그 짐이 없어진 거라. 나는 뭔가로 가리려고, 가죽옷으로 가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헤아릴 수 없는 부끄러움을 고백하겠죠? 아, 근데 이상하게 헤아릴 수 없는 고백에 헤아릴 수 없는 은혜가 생각이 나는 거죠. 신기하더라고. 아, 근데 이걸 웃으면서 말한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다. 이거 쓸 때도 진짜 많이 울었는데. 최근에 내가 TV, 그 악마 판사라는 TV를 잠시 봤는데. 다 죽어, 다 죽어. 나쁜 놈들 다 죽는데. 내 안에 나쁜 놈들 다 죽으니까 너무 좋아요. 핵사이다 맛이야. 참, 바울이 죄인의 괴수라고 했는데 다내 이야기. 나는 참, 목사님과 교회가 살려놓은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고 다된 밥에 재 뿌리는 사람. 하여튼 나는 나쁜 짓한 사람에다가 하수선이 너무 다 맞더라고. 교회 안에서. 나도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 이상하게 제 안에 그 생명이 너무 깊이 사탄이 뿌려놓은 생명이 너무너무 제 안에 그 어떤 생명이 있는지 다 알잖아요. 내가 그 우리 엄마가 나를 낳아준 죄로 인생의 답도 모르면서 낳아준 죄로 당신 두 눈에 피눈물 나게 해주겠다. 그게 내가 33살까지 내 목표가 그거였던 사람이니까 이런 배려나가 없잖아요. 그러니 참, 그 깊은 독이 빠져나갔는데 여러분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나님도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김천 목사님 많이 괴롭히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네요. 진짜 안 그러고 싶은데. 저는 26년 전에 목사님 만났을 때 너무 아름다운 인생을 봤기 때문에 저분으로 내 머리 잘라서 머리 뿌고 저분으로 머리 이식 수술하고 싶다. 그게 제 목표였는데 저는 참 저한테 소망이 있다면 진짜 딱한 번만이라도 하루만이라도 나도 하나님을 한번 표현하고 싶다. 목사님까지 생각 못하더라도 나는 이번에 우리 순에 그 성숙이 우리 중심부 사순의 성숙이 성숙이처럼 하루만 살다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게 제 소망입니다, 진짜. 아까 이거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 명숙이 언니가 카톡 보내주고 막 여러 군데에서 힘내라 하면서 막 카톡도 오고 전화도 오는데 우리 홍수비가 전화가 왔어요, 홍수비가. 나 참, 홍수가, 너 부부가 말씀을 해야 거기서 아름다운 은혜가 나오는데, 내 같은 부끄러운 사람을 세운다는 게참 그렇다. 근데 막 누나 화이팅 하면서 지금 아마 듣고 있을 거라. 근데, 진짜로 홍수 받는 누나는, 진짜 부끄러운 것밖에 없다, 그지? 은혜를 왼수로 갚는 사람이고, 죽어가는 살모사를 살려준 농부를 고마워서 한다는 게딱
생명이 독이니까 동물을 죽이는 살모사가 나 자신이고, 항상 참 은혜는 모래에 새기고, 참 왼수만 빼 새기는 사람처럼 제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왔네요. 그냥 너무 부끄럽게. 참 목사님의 그 증인이 되고 싶었는데 저는 아마 평생에 못 되지 싶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목사님이 마가복음인가 책다한 것이 그줄때살때 사인해 주셨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전부 다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다 써주시던데 저만 뭐라 써준지 압니까? 나도 그거 써주면 참 좋겠더만 나보고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 써줘갖고 진짜 신경질 나가지고 그책 집에 와서 죽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 책은 있는지도 몰라. 참, 저는 목사님의 증인도 될수 없고, 교회의 그 영광스러운 증인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하여튼 나를 통해서 이런 나도 버리지 않는 분이 계시다는 증거? 이런 나도 낑가주는 교회? 우리 주은이가 한두 달 전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보고. 엄마 죽으면 큰일이다, 이라는 거라. 그래서 왜 이랬더니, 엄마 죽으면 장례식장에 아무도 안올 거잖아, 이러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에, 아빠도 없고, 나 혼자 엄마 장례식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근데 저는 괜찮아요. 제 장례식에 아무도 안 와도 저는 아무 할 말이 없고. 이런 인생을 아직 죽이지 않고 살려놓은 하나님 은혜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 있긴 한데. 저는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수 없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도 없고, 목사님의 증인도 될수 없지만, 죽기 전에 예수를 믿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사람이,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성수기 같은 생명으로 한 번만 살아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내 인생에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있을 때는 이제 워낙 자랑이 없었으니까 우리 엄마가 늘 나를 부끄러운 자식으로 다른 아이들은 다 공부도 잘하고 능력이 있는데 나는 너무 몸도 약해서 그래서 태어난 지만 1년 뒤에 등록을 했으니까 65년생인데 66년생으로 돼 있거든. 그리고 너무 연약하고 너무 모지래니까 항상 나보고 하는 말이 니 같은 게왜내 속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저는 그게 제 이름표였어요. 제 이름표. 그래서 손님들 오면 항상 니는 들어가 있어. 저는 방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손님들 집에 오면 부끄러운 자식이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는 좀 자랑거리 하나 있으면 좋겠다. 세상에서는 없으니까. 그랬는데 저는 이제 자랑에 대해서는 원천 봉쇄된 사람으로. 저한테는 영원히 부끄러운 자리만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게 이제 제 일이구나. 그래서 참 그게 제 오늘 간증이고. 참 하나님께 진짜 마지막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하실 수만, 하나님 하실 수 있으니까, 하실 수 있다면, 제 생명을, 당신이 원하는 생명으로 바꾸셔서, 당신이 승리했다는 걸, 당신이 이겼다는 걸,
당신이 저 인생에도 승리의 깃발을 꽂고야 말았다는 것을 당신이 하실 수 있다면 해주시면 좋겠다. 그게 저 마지막 기도입니다. 아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시간을 내서 뭐 좋은 이야기 듣고 싶어서 들어오셨을 건데 죄송해요. 좋은 얘기가 없어서. 아니야, 나한테 위로 많이 됐어요. 동질감 많이 느껴졌어. 아멘. 그게 저 마지막 기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고 아멘 다음 순서 넘어갈게요. 예.